바쁘디 바쁜 도시생활로 늘 피곤함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지금 필요한 건 뭐? 바로 휴식.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드넓게 펼쳐진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는 힐링 여행. 갑갑한 도시를 벗어나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로 떠나는 촌캉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시골 감성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자연만 가득한 시골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천막 그늘 아래 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아니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캠프닝 하러 왔어요. 캠프닝이요? 예. 애들이랑 캠프닝 왔어요. 혹시 캠프닉을 아시나요? 캠핑과 피크닉이 합쳐진 캠프닉. 마치 소풍 가듯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말한다는데요. 이미 SNS에서는 가족과 즐기기 좋은 캠프닉 명소로 소문난 곳이랍니다. 캠프와 피크닉의 장점만 모은 고효율이다. 너무 좋습니다. 단순히 캠핑뿐 아니라 탁 트인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들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곳의 장점이라네요. 메뚜기 집에 들고 가려고요. 아, 메뚜기 집에 들고 가려고요? 자연 속에서 실컷 뛰놀기 좋은 이곳은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놀이터죠. 그런데 하늘에 물을 잔뜩 머금은 구름이 몰리더니 급기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분도 괜히 축 처지는지 아이들 얼굴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마는데요. 이런 날씨에도 캠프닉 성공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근데 워낙 비가 와도 잘 놀아서 둘 다 잘 놀으니까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래도 비 와도 이렇게 딱 준비물을 딱 챙겨와서 아마 잘 놀 겁니다. 장대비도 놀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일. 장화에 우비까지 장착 완료. 가유라, 가유 이제 나가서 개미 잡고 놀아. 엄마 개미 통 줄게. 비 오는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장비까지 야무지게 챙겨봅니다. 두 손 꼭 잡고 개미 잡으러 떠나는 아이들. 사이좋은 모습에 절로 흐뭇해지는데요. 추적추적 내리는 빗방울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쌓아가는 가족들. 비 예보가 있음에도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다네요. 들판이랑 초원 이런데 모래 이렇게 옛날 한마디로 말하면 촌캉스라고 하잖아요. 요즘 그런 걸 되게 많이 찾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되게 이렇게 많이 놀았어가지고 시골에서 되게 좋았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놀고 있어요. 넓은 들판에서 자유롭게 노는 게 바로 촌캉스의 매력이라죠. 그리고 캠프닝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바비큐입니다. 운치 있는 풍경 속에서 더 분위기 있게. 삼겹살은 역시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죠. 지글지글 찬란하게 익어가는 고기에 캠핑 감성도 한껏 올라가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낭만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증조 할머니부터 손자들까지 4대가 함께 온 이 가족들도 식사가 한창이었는데요. 캠핑장에서 먹는 밥이 더 꿀맛인 법. 이곳에선 투정 없이 밥 한 그릇 뚝딱 먹는답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캠프닉. 대가족에게도 안성맞춤. 여기 캠핑하는 느낌으로다가 지금 하루 자는 건 아니지만 전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산에 와서 이렇게 캠핑 느낌으로 이렇게 고기를 구우니까 정말 고기도 꿀맛이고 아주 행복 끝내주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정신없이 식사하고 나니 주룩주룩 내리던 비도 점차 그치고 한층 더 밝아진 캠핑장. 이 아름다운 시골 풍경 속 누군가의 노력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곳의 주인장 여국현 씨입니다. 몇 년간 착실히 준비해온 주인장의 아이디어가
버려져 있던 폐목장과 만나 감성 캠핑장으로 재탄생했답니다. 여기는 옛날에 이제 송아지 우사였습니다. 우사였는데 이 공간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도시를 떠나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년 전부터 농촌에 와서 정말 힐링할 수 있고 농촌 다음을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쉬어갈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넓은 부지는 알차게 활용 중.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 놀이장도 직접 구성했다네요.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따오. 그 모래놀이도 좋아하네요. 아직 모래놀이 할 나이 지난 것 같은데. 키는 어린이지만 동심은 아기예요. 진짜? 네. 아니 몇 살인데요 지금? 저 5학년이요. 5학년? 네. 오. 여기 와서 이렇게 피크닉 즐기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자연인데. 학원 지옥에서 살다가. 어디 지옥? 학원이요. 아 학원 지옥. 얼마나 공기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너희들 지금 거기서 뭐하니? 알고 보니 토끼 먹이 중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각자 토끼가 좋아하는 채소를 들고 동물 친구들과 교감하는 아이들. 내가 먹는데 계속 오독거려서 느낌이 좋아요. 아 느낌이 좋아요? 이번에는 서너 살 아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화분 모종 옮겨 심기에 도전. 코사리 손으로 꾹꾹. 아우 참 귀엽죠. 직접 심은 식물은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대요. 와, 아이 너무 예쁘다. 와, 잘하네. 저도 이 농장을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사실은 제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도 저와 같이 놀이터 같이 또 소풍 오듯이 와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지금도 많이 이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정말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재미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캠프닉. 가장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시골로 청캉스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